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고용 사정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해법은 다시 공공 일자리였습니다. 1사분기 안에 공공 일자리 9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선거용 알바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환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이 이미 고용 통계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최악의 고용 위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일자리 확대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1분기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노인과 청년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58만 개를 만들었는데 다음 달까지 30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기준 실업자 수 157만 명의 60% 정도를 두 달 만에 공공일자리로 대체하는 셈입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나눠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자리가 무슨 붕어빵입니까? 전문가들도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로 줄어든 민간 일자리를 단기 공공일자리로 늘리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